뒤로 치는 거예요? 뒤로 갈게요. 아, 그렇구나. 뒤로 가서 경품을. 경품? 일단. 먼저 하세요. 네. 아니, 뭐, 천천히 해도 되니까. 그렇지 않나. 여사님은? 자, 먼저. 아, 저는 오늘 말이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아, 그리고 최고위원입니다. 아,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그리고 국회의원이죠. 아, 우리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반복적으로 악의적으로 계속해서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를 고발하고자 서울경찰청을 찾았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고 83년생인데요. 젊은 국회의원입니다. 아, 그래도 젊은 국회의원이라면 젊은 국회의원답게 말이죠. 나라를 걱정하는, 그리고 미래에 어떤 계획을 세우는 정책 제안이라든가 아, 이런 것들을 좀 활발히 하고 그야말로 정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면 좋을 텐데 이 야당이라는 이유로 그런지 몰라도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는 그런 어떤 퇴보적인 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더군다나 문제는 말이죠. 이번에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캄보디아를 방문했었죠.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할부론 병원이라고 말이죠. 거기를 찾아가지고서 그 환자들을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거기 14살짜리 어린아이가 심장병을 앓고 있죠. 그래서 그 아이를 위로한 다음에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다리도 주물어주고 또 안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했는데요. 그 사진을 가리켜서 빈곤 포르노다 라고 하는 말로 비난을 하면서 그러한 사진을 찍게 되면은 캄보디아를 가난하고 병든 국가의 이미지를 찍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 아픈 아이를 안고서 사진을 찍은 것을 가리켜 그것이 빈곤 포르노다 포르노 찍었다 그것이 빈곤 포르노 찍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더군다나 정말 어이없게도 그런 사진을 찍으면 캄보디아가 가난하고 병든 국가라는 이미지를 준다. 아니 왜 그러면 그 사진을 찍으면 캄보디아가 가난하고 병든 국가가 됩니까? 그것이야말로 장경태가 캄보디아를 말이죠. 그렇게 가난하고 병든 국가라고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은 우리 여사가 미국 가가지고서 만약에 말이죠. 어떤 아이 병원을 가가지고서 그 찍어주면 사진을 같이 찍었으면 그럼 미국이 가난하고 병든 국가가 되는 거고 그런 식이 되는 겁니까? 그야말로 앞뒤가 맞지 않는 전혀 4차원적인 그야말로 우리 국민의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비난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난 14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비난할 때까지만 해도 말이죠. 뭐 이 고발까지 저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때는 여성 의원이라든지 내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사과를 요구하고 장경태 의원의 잘못된 그 말을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일단은 화나 아픈 아이를 갖다가 일단은 욕되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외교 이 순방 차 방문한 이런 어떤 외교 성과를 갖다 비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포르노라는 말을 쓰므로써 말이죠. 마치 인격을 갖다가 말살하고 훼손하는 그런 어떤 작태를 벌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여성 의원들이 모두 일어서서 장경태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그리고 심지어 국회에서 제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윤리위에 말이죠. 사실상 징계 제명이 징계 청구가 돼 있습니다. 국회 윤리위에 징계 제소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18일날 19일날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번에는 그 화나 14살짜리 그 아이를 찍을 때 조명을 사용했다 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조명. 그러니까 연출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픈 아이 위로하러 가서 병문하러 가서 말이죠. 여사가 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빈곤 포르노를 찍기 위해서 조명을 사용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조명을 사용한 바가 전혀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장경태가 얘기하는 것이
무슨 외국의 무슨 뭐 어디에 그것이 보도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사진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드러난 걸 보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외국에 보도된 바가 없고 어떤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갖다가 한 것이고, 사진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한 바도 없답니다. 그냥 거짓말 시킨 거죠. 다시 말해서 외국 거라면 깜빡 죽으니까, 아, 외국에서 이렇게 했다, 전문가가 이렇게 했다, 그건 없는 말입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그 커뮤니티는 말이 지금 삭제가 돼가지고 지금 찾을 수도 없답니다. 다시 말하면 장경태는 오로지 김건희 여사를 비난하고 비하하고 모욕할 목적으로 빈곤 포르노라는 말을 쓴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그 사진을 찍으면서 조명으로 연출을 했다는 말까지 함으로써 그야말로 없는 사실을 지연해서 말이죠. 그리고 또 마치 MBC가 조작하듯이 조작을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린 것이고요. 그리고 캄보디아의 국격을 떨어뜨린 것이고, 그리고 캄보디아의 그 국가 명예를 훼손한 것이고, 우리나라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외국 순방을 나갔던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죠. 그야말로 MBC가 조작 방송을 통해서 미국한테 고자질해가지고 말이죠. 우리 국격을 떨어뜨리고 우리 국가의 어떤 위신을 명예를 떨어뜨렸듯이 의원이라고 하는 작자가, 그리고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의 최고 의원이라고 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어떻게든지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훼손시키겠다, 어떻게든지 김건희 여사를 쓰러뜨리겠다 라고 하는 잘못된 그런 이념에 빠져서 말이죠. 지는 이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종북주의 이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이념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여성 폄하적 이념인지, 아니면 캄보디아를 가난하고 병든 국가라고 생각하는 이념인지, 가난과 그리고 명예와 그리고 국격과 그리고 여성의 인격과 아픈 아이의 인격과 이런 것들에 대한 전혀 말이죠 철학도 없이 그야말로 개똥 철학을 읊으면서 말이죠, 이와 같이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반복적으로 훼손하였는 바 이 자를 그대로 놔둔다면 이 자는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계속해서 천방지축, 불분 농서, 메뚜기처럼 나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자에게 말이죠 마치 겨울장 고드름처럼 확실하게 그 차가운 말이죠 그런 맛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오늘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서 최고위원을 징치하고자 이렇게 고발장을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아, 이거를 말이죠. 이거 들고 계십시오. 우리 성호 스님입니다. 예, 성호 스님은 말이죠. 마의산에 계시는데 애국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또 삼각지도 오시고 광화문에도 오시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사명대사, 휴정대사급 그런 아주 훌륭한 스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자, 고발장입니다. 고발인 강신업입니다. 피고발인은 장경태입니다. 우리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상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하오니 조속히 수사하시어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이거는 굉장히 센 겁니다. 고발인과 피고발인은 어떤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범죄 사실입니다. 피고발인 장경태는 2021년 11월 14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순방 중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캄보디아 소녀를 안고 있는 사진을 촬영한 것을 두고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 가난과 고통은 절대 구경거리가 아니고 그 누구의 홍보수단으로 사용돼서도 안 된다 라는 등으로 적시하여 마치 김건희 여사가 홍보수단으로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화나와 사진을 찍은 것처럼 적시하였습니다. 이 말하는 거 보세요. 뭐가 가난과 고통은 절대 구경거리가 아니고 누가 구경 갔습니까? 누가 홍보수단으로 사용했습니까? 이거는 캄보디아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캄보디아에서 말이죠. 저 장경태를 갖다가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해가지고 저 장경태를 감옥 가둔다고 지금 들고 나올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건. 이거는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거예요. 장경태가 캄보디아를 알기를 우습게 알고 이 땅이 망발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캄보디아 총리께서 들으신다면 저 장경태를 말이죠 바로 범죄인 인도 요청해가지고 캄보디아를 압수하여 저자를 수사하고 재판하여 감옥에 쳐넣으십시오. 맞습니다. 피고발인 장경태는 또한 2021년
2022년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최고회의에서 외신과 전문가들은 김건희 여사의 사진을 자연스러운 봉사 과정에서 찍힌 사진이 아니라 최소 2~3개 조명까지 설치해서 사실상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찍은 컨셉 사진으로 분석한다고 발언한 데 이어 2022년 11월 19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가 말이죠, 자국도 아닌 외국에서 자신이 아닌 아동의 구호봉사가 아닌 외교 순방에서 조명까지 설치했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금기사항을 깬 것이라고 적시하여 공표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 말하는 걸 보세요. 자국도 아닌 외국에서 자신이 아닌 아동의 구호봉사가 아닌 외교 순방에서 조명까지 설치했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금기사항. 장경태가 변호사라도 됩니까? 장경태가 뭐 국제법 전문가라도 돼요? 무슨 국제적인 금기사항을 어겼다는 것입니까? 장경태는 말이죠, 강신업이가 지금 당신을 고발하고 있으니 나에게 할 말이 있으면 전화를 걸든지 토론을 요청하든지 무슨 국제적인 금기사항을 어겼다는 것인지 제발 설명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께도 말이죠, 국제적인 금기사항? 이자가 하는 말 보면 말이죠, 계속 사진 전문가니 외교 뭐 보도니 국제니 이걸 팔고 있는 거예요. 이자의 정신 상태를 저는 심리를 좀 압니다만은 정신 상태가 뭐냐면 이자가 마치 높은 걸 갖다가 이걸 갖다 들이대가지고서 여기를 갖다가 조명하듯이 해가지고 자기 말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심리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자들은 대개 아는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이죠, 없는 자가 그야말로 벤츠 타고 말이죠 다니는 그런 자들 있죠, 사기꾼 같은 자들. 이게 사기꾼 심리예요. 바로 다시 말해서 국제적인 금기사항이 도대체 뭐야? 김건희 여사가 무슨 국제적인 금기사항을 어겼다는 거야? 아니 병원에 가가지고서 말이야 아프라이를 조명 설치하고 찍은 것도 아니려니와 필요하면 조명을 설치하고 찍을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럼 조명을 설치하면 국제적인 금기사항을 어기는 거야? 아니면은 여사가 아이와 찍은 사진을 찍은 게 국제적인 금기사항을 어긴 거야? 아니면 대한민국의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외국에 나가가지고 사진을 찍은 것이 국제적인 금기사항을 어긴 거야? 도대체 그야말로 어이없는 자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어이없는 자가 어이없는 짓을 하고 있고 말이죠, 개똥 철학도 모르는 자가 마치 철학을 아는 척하고 있으며 그야말로 법의 법자도 모르는 자가 마치 국제법의 전문가인 척 얘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가소롭다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여기 대해서 말이죠, 대통령 대변인실은 공지를 통해서 김 여사 방문 당시 조명을 사용한 사실 자체가 없다, 없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했어요. 아니 근데 조명을 사용했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겁니까? 뭐 사진 전문가한테 들었어? 아니면 뭐 신한테 들었어? 무당한테 들었어? 도대체 장경태는 누구한테 듣고 그와 같은 망발을 망언을 일삼아서 한나라의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훼손하겠다고 작태를 부리는 것입니까? 이자가 말이죠, 어찌해서 배지를 달았는지 모르겠으나 배지를 달자 그야말로 분수를 모르고 날뛰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당시 조명할 사실 자체가 없다고 말했고 공당인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사실관계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또한 장경태 의원이 어떻게든 김 여사 행보를 폄하하기 위해 없는 사실을 지어내고 국제적 금기사항이라는 황당한 표현까지, 그렇습니다, 뭐가 국제적 금기사항이야, 이런 황당한 표현까지 덧붙인 것이야말로 국격과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거짓 주장을 반복하며 국격과 국익을 훼손한 데 대해 장 최고위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드린다고 했습니다. 이게 대통령 대변인실 얘기예요. 제 고발은 고발이고 이제 대통령 대변인실에서도 말이죠, 고소나 고발이나 또는 민사법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지도 모르겠다, 모르겠습니다. 저 강 씨는 변호사가 했기 때문에 좀 미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대통령 대변인실에서도 말이죠,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어떻게 말이죠, 필부 필려도 아닌 자가 그렇게 국격을 훼손하고 국익을 훼손하며 나아가 우리의 우방인 캄보디아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아이의 명예를 훼손하고 말이죠, 이따위 작태를 벌일 수 있단 말입니까? 이를 어찌 국회의원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볼 때 피고발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김건희 여사가 말이죠 조명까지 설치했다, 국제적인 금기사항을 깼다,
라고 적시하여 김경일 여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정보통신망에 적시한 것이 분명한 바 이는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의 제척을 포함했다 할 것입니다. 고발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말이죠. 이 피고발인은 2022년 11월 14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홍보수단으로 사용하네 빈곤 포로를 찍었네 이래가지고서 말이죠.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심지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여성의원들은 국격 훼손이다, 여성 귀하다, 인격 귀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윤리위에 제소할 것을 요청하였고 실제로 국회에서 윤리위에 제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반성해야죠. 국회 윤리위에 제소가 되었으면 아, 내 행동이 뭔가 잘못됐는가 보다라고 반성하는 것이 올바른 사람의 처신이거늘 이자는 말이죠. 국회의원이 엄청나게 높은 것인지 아는 모양입니다. 가짜는 그 배지를 하나 달고 말이죠. 되지도 않는 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국도 아닌 외국에서 김 여사가 말이죠. 자신이 아닌 아동의 구호봉사가 아닌 외교 순방에서 조명까지 설치했다라고 하는 또 다른 거짓말을 마저 만연히 공공연히 적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국제적 금기상을 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날이 바로. 나 강신은가 분명히 말합니다. 장경태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장경태 따위가 나에게 만약에 토론을 요청한다면 그 토론에 응해 줄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장경태와 싸움을 모두 걸어줄 테니 나에게 싸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이자는 말이죠. 지금 캄보디아에서 아동에게 후원이 빗발치고 있고 말이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지금 보도가 됐는데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동에게 후원이 빗발치고 있다. 돈 주는데 무슨 문제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마치 2015년에 일본과 우한부 합의로 10억 엔을 100억 원입니다. 이 받을 때 얘기와 똑같은 것이다. 이걸 끌어들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번에 그 현장에서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이 아이에게 그야말로 후원이 빗발치고 있고 그리고 또 캄보디아에서 훈훈한 미담으로 지금 이것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자가 또 이걸 갖다가 지금 완전히 왜곡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2015년 일본과 우한부 합의 여기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기 갖다 붙여가지고서는 그것과 같은 얘기다. 빈곤한 철학과 궁색한 가치관이 민망하다. 빈곤한 철학은 너 장경태가 빈곤한 철학이고 궁색한 가치관은 너 장경태가 궁색한 가치관이라고 나 강신업이는 분명히 말합니다. 어따 철학하고 어따 가치를 말하는 거야. 이런 비라는 말이죠. 어떻게든 김 여사의 외교 행보를 폄하하기 위해 없는 사실을 지어낸 것일 뿐 아니라 국제적 금기사항이라는 황당한 표현까지 덧붙여 대한민국 국격을 훼손하고 나아가 해당 국가의 명예까지 훼손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도 또 뭐라고 말했냐면 이자가 또 오늘도 말했어요. 이제 계속해서 반복을 안 하고 계속해서 지금 적폐를 쌓아가고 있는 거고 우리 스님도 옆에 계십니다만은 악업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빗을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이번에는 또 21일 날 대통령 씨는 캄보디아를 상대로 정상회담 개최국의 이미지 개선 노력에 협조하지 못한 점, 아동을 이용해 가난과 아픔을 홍보수단으로 삼은 점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징계해야 된다.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도 이 최고위원 회의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아동을 이용해서 가난과 아픔을 홍보수단으로 삼았대. 뭘 홍보수단으로 삼았다는 거야.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가 그 아픈 아이를 갖다 홍보수단으로 삼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자의 가치관, 이자의 철학은 한 발짝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께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을 뽑을 때 말이죠. 제발 제대로 좀 뽑아주십시오. 제대로 된 가치를 가진 사람을, 제대로 된 철학을 가진 사람을, 제대로 된 국가관과 제대로 된 지금 공부 좀 제대로 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제대로 봉사하신 사람을 좀 제대로 뽑아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장경태가 어떤 명예훼손을 했는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이를 조목조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장경태는 말이죠. 해서는 안 될 그런 명예훼손을 한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계속했기 때문에 저기 여기 썼습니다마는 바로 장경태를 갖다가 불러서 수사하시고 엄정히 법에 따라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대로 수사하고 법대로 기소하고 법대로 선고하고 법대로 집행하여 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임을 법 앞에 모든 만민은 평등함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년대를 징계하라. 예, 작년대를 징계하라. 작년대를 작년대를 징계하라. 야, 처벌하라. 처벌하라. 작년대를 처벌하라. 작년대를 처벌하라. 작년대를 처벌하라. 예, 감사합니다. 어우, 속이 됐어요.